하락장 이후 보합세가 형성되고 있는 시점, 저점으로 형성된 양주 옥정 신도시의 적절한 매수 시기는 언제일까요? 오늘은 양주 옥정 신도시의 매수 시점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2기 신도시들 중 파주 운정 신도시와 양주 옥정 신도시 등 경기 북부 지역은 하락장 이후 상대적으로 저점으로 형성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둔촌주공의 국민평수 완판 등 서울 주요 입지의 반등 분위기를 보임에 따라 옥정 신도시도 소폭 반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주의 인구는 2023년 1분기 기준 25만 명이며 인접한 의정부시의 인구는 46만 명으로 인프라가 미흡하다고 볼 순 없지만 경기도 대부분의 인구는 경기남부로 인구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2기 신도시인 양주 옥정의 부동산 가격이 저점을 형성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각종 인프라와 함께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통 여건 등을 들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옥정 신도시의 최대 호재는 GTX와 7호선 개통 등의 교통 호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프라 구축이 안 된 신도시는 교통 호재로 인해 오히려 주말에 서울권으로 대부분의 인구가 빠져나가 공실 위험이 생기는 사례가 많은데요. 옥정 신도시는 서울 지하철 7호선과 GTX 완공 전 자체 일자리 공급,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상권 확대가 조속히 이뤄져야 하는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락동의 경우 대부분의 인프라와 대형 상권을 갖춘 의정부 접근성이 좋고 1,500개의 단일 상권을 가지고 있어 비교적 상권과 인프라를 갖춘 도시로 볼 수 있는데요. 양주시는 2026년까지 1만 세대가량의 대규모 공급 계획에 있어 그만큼의 인구 증가로 인해 수요 충족을 위한 자체 일자리 공급과 인프라 구축이 먼저 갖춰져야 합니다. 2기 신도시에 속하는 회천 신도시는 뒤늦게 개발이 진행되지만 옥정 신도시와 함께 동일 생활권으로 2024년 개통되는 1호선 회정역이 위치해 있는 지역입니다. 서울 집값이 폭등하면서 수원, 성남, 용인 등 경기 남부로 인구가 쏠리는 현상은 심화되고 있는데요. GTX 신호선의 경우 옥정 신도시의 직접 호재라고 보기엔 힘들지만 현재 상황보다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좋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또한 경원선의 경우 덕정역과 덕계역 사이의 회천중앙역은 이미 확정되어 2023년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자족 기능을 갖추기 위해 현재 양주에서 추진되는 지역개발 호재는 양주역 세권개발과 양주테크노밸리, 은남일반산업단지 등 다양한 자체 일자리 공급 호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생활소비재 첨단 산업단지인 양주테크노밸리가 착공을 앞두고 있고 양주역 세권 개발 사업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양주테크노밸리는 2만여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사업비 2,6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며 2025년 완공 예정입니다. 은남일반산업단지는 양주시의 도하리와 남면 상수리에 조성 중인 일반산업단지로 섬유 제조업 관련 업체를 유치하여 세계적인 섬유 특화 생산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광석지구택지개발 사업은 2009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으나 경기 침체, 수요 부족 등으로 중단되었다가 2018년 재추진하여 총 8,800세대 이상 공급 예정이며 2026년 완공 예정입니다. 옥정 신도시의 대규모 공급 계획에 맞춰 일자리 공급과 7호선, GTX 등의 대형 개발이 동시에 이뤄진다면 경기 남부 신도시와 함께 자족 기능이 갖춰진 경기도 대표 신도시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판교, 수원 등 경기 남부로 치우쳐서 있던 다양한 개발 사업에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경기 북부의 개발 호재가 넘치는 양주시. 경기 북부 최대의 자족도시로의 발전이 기대됩니다. 이상 지식스토어였습니다. 구독, 댓글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